약간 불법이지만 업소 같은 데도 예전에는 다녔었죠. 지명이 아 오빠 왔어 하면서 이렇게 꽉 껴안아줘요. 어, 그리고 돈은 뭐 몇천만 원 달러가 있고 몇천만 원? 네, 네 맞아요. 헬멧은 배민이고요. 가방도 배민인데 쿠팡하고 있습니다. 네, 배신의 민족이죠. 배신의 민족. 정신적 지주 화이팅. 탈모노 총각님, 근데 네. 지금 혼자 사시잖아요. 예, 예, 예. 진짜 그 이성의 품이 그립다. 뭐 이럴 때가 있으실 것 같아요. 어, 있죠. 그럴 때는 혹시 뭐 어떻게 해소를 하시는지. 지금은 뭐 참으면서 살고 있지만은 뭐 예전 같은 경우는 좀 막 그런데 약간 불법이지만은 업소 같은 데 좀 예전에는 다녔었죠. 외로울 때 다니기도 하고 좀 심심해서 가기도 하고 그때는 삶의 낙이 그거밖에 없다 보니까 지금 사실 사는 낙이 좀 거의 없죠. 좀 이제 여자한테 좀 빠져서 그렇게 좀 다녔던 것 같아. 딱히 막 그게 재밌다기보다는 또 이렇게 다니다 보면 그 언니한테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아, 뭐 어쩌다가 빠지게 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나한테 굉장히 잘해준다던가 내가 뭐 여자한테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다가 누군가 나에게 이제 굉장히 잘해주면은 갑자기 좀 뭐랄까 걔가 되게 이뻐 보이고 어 굉장히 이제 사랑스러워 보여요. 아니 아닌 건 아는데 뭐 어차피 이건 연기다라는 것도 다 아는데 좋아지고 막 그러더라고요. 예. 그런데 걔를 안 보면은 너무 보고 싶고 걔를 봐야만 스트레스가 풀리고 행복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어 행복해지고 싶어서 자꾸 가게 되더라고요. 어, 그 분이랑 있는 동안에는 너무 재밌고 행복하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계속 습관적으로 계속 갔던 것 같아요. 저는 좀 한 명 그 지명이라고 하는데 한 사람 계속 꾸준히 보는 편이라서 저는 그 지명 생기면은 그분 좋아서 그 사람을 그냥 보고 싶어서 그렇게 좀 자주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진짜 외로운 날 뭐 비 오는 날이라든가 이런 날 가서 보면은 지명이 아 오빠 왔어 하면서 이렇게 꽉 껴안아줘요. 네, 그러면은 그 뭐랄까 정신적인 그 만족감 네, 그런 게 엄청나거든요. 아 행복하다. 내가 좋아하는 여자랑 이렇게 함께 있을 수 있고 포옹할 수 있고 이렇게 스킨십 할 수 있는 게 그거 자체만으로도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정신적인 안정으로 이렇게 포만감을 줘서 네, 그쵸, 계속 그쵸. 오게끔 만드는 네. 그런 구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성적인 만족들을 주는 언니도 있고 정신적인 만족들을 주는 언니도 있고 두 개 다 충족시켜주는 언니도 있고 다 뭐 언니들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은 저 같은 경우는 뭐 정신적인 것과 약간 성적인 거 두 개 다 좀 충족시켜줬던 언니들도 좀 여러 명 있어가지고 그런 언니들 만났을 때 진짜 심하게 확 빠졌던 것 같아요. 빠져나오기가 힘들었나요? 아 굉장히 힘들죠. 굉장히 힘들었죠. 정신적인 만족을 주는 언니랑 네. 육체적인 만족을 주는 언니랑 네. 어떤 부류가 더 빠져나오기 힘든가요? 둘 다 거의 막상 막한데. 근데 지금은 어떻게 잘 빠져나오셨네요. 예. 이제 좀 나이 먹고 나니까 이제 그 예전에 제가 좋아했던 지명 언니들도 다 일을 그만두고 이제 연락도 안 되고 이제 못 만나니까 이제 그런 경우가 이제 점점 많아지니까 약간 현타가 오더라고요. 아, 다 부질없구나. 내가 옛날에 그렇게 좋아하고 사랑하고 맨날 그 애 보려고 아침부터 막 예약하고 막 그랬던 모든 일들이 다 주마등처럼 이렇게 스쳐 지나가고 그 구운몽이라는 우리나라 소설 아시는지 모르겠네. 네네 알죠. 예, 거기에 보면 일장춘몽이라는 사자성어가 나와요. 길고 긴 봄에 이제 꿈을 꾼 거죠. 예, 딱 그런 느낌이에요. 그냥 아 나는 여태까지 이제 아주 길고 긴 부질없는 그런 꿈을 꿨었구나. 길고 긴 한 10년 가까이 되는 그런 긴 꿈을 꿨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아 그때 그랬었지 뭐 그냥 그런 생각 정도. 그리고 돈은 뭐 몇천만 원 날라가 있고 몇천만 원이요? 네 오래 다녔으니까요. 서른 초반 때부터 빠져서 거의 서른 후반 때
뭐 그때까지는 아마 다녔던 것 같아요. 뭐 좀 자주 갈 때도 있고 한 몇 개월 동안 안 다닐 때도 있고 막 그랬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그 정도 쓰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 연락하시는 언니는 아무도 없으신 거예요? 그 남자친구가 이제 보통 생기니까 남자친구 생기면은 연락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것 때문에도 현타가 오기도 하고 그냥 약간 이제 만나서 가끔 이제 밥 먹고 막 그런 정도 그 정도 사이로 이제 지내고 막 그랬었는데 남자친구 만나니까 연락도 잘 안 보고 그런 분들은 이제 순전히 네. 탈모노총각님의 그 돈을 얻으려고 그렇게 친분을 유지를 하는 거예요? 글쎄요. 근데 제가 뭐 걔한테 돈을 막 또 뭐 물론 업소 다니면서 많이 쓰긴 했지만은 걔한테 뭐 공사를 당할 정도로 심하게 돈을 또 쓴 건 아니라서 솔직히 뭐 맘먹고 공사 치려면 걔네들이 훨씬 더 돈을 많이 뜯어냈겠죠. 근데 그냥 돈도 어느 정도 받고 그렇다고 막 아주 그냥 뜯어먹는다 싶을 정도로 그렇게 심하게 뭐 받은 것도 아니라서 적당한 선 내에서 만났던 것 같아요. 네. 지금은 저분들이 남았네요. 아, 저희 피규어? 네, 저기 아. 여성분들 네. 지금 여기서 한 세 분 보이고 네. 이제 저 뒤에 한 분 보이시는데 네. 저분들 남으셨네요. 아, 그렇죠. 피규어는 항상 제 곁에 있죠. 제가 버리지 않는 날 항상 제 옆을 지켜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피규어가 더 좋을 수도 있죠. 그래서 사람 마음 먹기에 따라서 다 다른 거라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돈이 물론 많으면 더 행복하겠지만은 계속 익숙해지면은 사실 잘 못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냥 지금 내 처지가 물론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은 만족이 안 되겠지만은 저는 뭐 그렇게 어려운 형편은 아니라서 뭐 여자가 없어서 그게 좀 불만족스럽긴 하지만은 내가 뭐 자고 싶을 때 자고 뭐 일하고 싶을 때 일하고 이렇게 편하게 그래도 살 수 있는 거에 나름 만족하는 편이라서 저는 자유를 되게 사랑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것만으로도 그래도 굉장히 나름 그래도 괜찮은 삶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되게 만족스러운 편이에요. 너무 큰 욕심만 안 부린다면 그래도 내 삶이 조금 행복하다고 생각이 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만족이 없으면 행복이 없어요 사실. 네. 아... 네, 만족을 해야만 그래도 행복한 거지. 사실 여자친구도 그렇잖아요. 내가 이 여자친구가 너무 이뻐 보이고 난 이 여자면 충분해 이렇게 만족을 해야 행복감이 오는 거지. 아, 내 여자친구 못생겼고 아, 내 여자친구 몸매가 별로고 아, 내 여자친구는 성격도 진짜 너무 별로인 것 같고 막 이런 식으로 자꾸 뭐 불평불만이 생기면은 있어도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만족을 하고 사느냐가 저는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 많은 분들이 네. 그 형님이랑 좀 같은 마음으로 그 각자 삶에 만족하시면서 즐겁게 좀 살아가셨으면 좋겠네요. 아, 네네. 뭐, 다 행복하게 살아야죠. 네, 행복하게 사는 게 좋은 거죠. 뭐. 저랑 이렇게 인터뷰 해보셨는데 어떠셨나요? 인상도 너무 좋으시고요. 그 짬뽕을 사주셔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뭐 인터뷰를 뭐 여러 번 해봐서 뭐 인터뷰하는 것 자체를 뭐 아 재밌다 좋았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좀 애매하고 지주님이랑 함께하는 시간이 좋았던 것 같아요. 사실 인터뷰를 이렇게 하러 온 거였는데 네. 좀 뭔가 같이 친분을 쌓는 시간이 된 것 같아서 아 그러니까요. 네, 되게 좋았어요. 제가 제 얘기도 좀 하고 친한 형님을 만난 것 같아서 아 기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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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거는 이게 뭔가요? 제 채널에서 우와 그 준비한 상이고요. 우와 네. 감사합니다. 와 이런 걸 또 주시다니 생각지도 못했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와 네. 신기하다. 뭐 트로피 받는 느낌이에요. 네. 오 프리미엄. 품질 보증서까지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네. 또 제가 그 오 탈모노총각님이 멀리 가시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신다 그래가지고 와 근처에 뭐 가보신 데 좀 체크하라고 이렇게 어허 네 준비했거든요. 네네 감사합니다. 전시해 주세요. 네 예 감사합니다. 당연히 그래야죠. 자 정신적 지주 파이팅.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배달을 나가려고요. 이제 배달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 그럼 어떻게 저 내려가서 기다리고 있을까요? 아, 예, 그래 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아, 이제 네. 시작하시는 거예요? 네네네네. 이제 안장을 네. 우선 끼우고요. 자. 네. 아, 근데 헬멧은 배민 커넥트인데 네. 쿠팡이츠 하신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네, 맞아요. 헬멧은 배민이고요. 가방도 배민인데 쿠팡하고 있습니다. 네, 배신의 민족이죠. 배신의 민족. 네. 지금부터 그 일 나가셔야 되는데 네네네네. 차 조심하시고. 아, 예. 아, 오늘 정말 즐거웠습니다. 아, 예. 감사했습니다. 다음에 개인적으로 예. 맛있는 거 먹으러 올게요. 아, 예. 고맙습니다. 예, 다음에 또 놀러 오세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네. 예.